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원입니다. 오늘은 뒤에 보이는 카고 크레인을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현대 이마이티 3.5톤 카고 차량에 수산 314 크레인이 장착된 카고 크레인 차량입니다. 차량 연식은 2009년 10월 최초 등록한 2010년형으로 출시되어 마력수는 150마력에 3등급 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매연 절감 장치 없이 서울 및 수도권 이상 없이 진입 가능한 차량이라 하겠습니다. 수산 314 크레인은 4단 크레인으로 2004년식 장비가 장착되어 있으며 기존의 아웃리거가 수동으로 작동되던 방식을 입고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자동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프레임도 보강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안전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카고 크레인 차량은 간단한 중량물 정도는 적재함에 적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철판으로 보강되어 있어서 구매하시면 따로 보강 없이 간단한 중량물 정도는 적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타이어 상태인데요, 타이어는 카고 크레인 기본적인 카고 크레인 무게와 또 중량물 적재 시 많은 하중을 받게 되는 그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뒷타이어, 앞타이어 모두 트레이드가 80% 이상은 남아있는 상태로 구매하시면 교체 없이 안전하게 바로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장비 작동까지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자면 2009년 10월 등록한 2010년형 3.5톤 카고 크레인 수산 314 크레인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4만이며 장비 입고하면서 경정비 및 도색, 차량 시운전, 장비 테스트까지 모두 완료한 차량입니다.